싱어송라이터 레슨 주어진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 비행기. 마음에 다 들어요 혹시? 중간에 조금 어색해요. 그죠. 어디 어디가 어색해요? 여기서 이거 전개라든지.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한번 연주해 볼까요? 느끼면서. 어디가 어색해요? 바뀌었으면 좋겠는 부분. 여기하고 여기. 그리고 이거. 그래요. 난 한 군데는 동의하고 두 군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. 난 개인적으로 여기 너무 멋있게 잘했어요. 반면 여기는 진짜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EA 여기서 마지막에 G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얘는 우리 여기서 연주하고 있죠? 왜 악보는 그렇게 적고 연주는 이렇게 해요? 원래 애초에 생각이 이제 여기서 멜로디가 끝나니까 한 박자만 살짝 쉬면서. 근데 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려고. 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낫죠? 두 박씩 가는 게. 좋아요. 저기 위에 줄만 한번 여기까지 해서 한번 해볼까요? 셋, 넷. 여기다가 D7이라서 D7이 좀 거지 같죠? 자, D7이 이상한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고, 서스4로 쳐보죠. 서스4. 멜로디랑 같이. 여기부터 셋, 넷. 거기도 여전히 거지 같네요. 자, 그러면 D-7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. 자, 다시 셋, 넷. 그래도 그냥 얘기를 해주자면 D7은 이렇게 되죠. 자, D7에서 얘는 avoid note라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멜로디에 솔이 나왔을 때 부딪혀버리는 거예요. 피해야 되는 음을 멜로디에서 강렬하게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굉장히 느낌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
개인적으로 아주 좋은데 여기서 너무 평범해진 것 같아요. 여기 그 코드 진행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유가 너무 화려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런가요? 응? 여기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태희가 나왔다가 신봉선이 딱 나온 느낌. 개인적으로 신봉선 좋아요. 자, 다시 곡이 한번 다시 쳐볼까요? 자. 7 샵 5 플랫 5 근데 요게 딱 진행이 되면 계속 올라가고 싶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해소해줘야 돼요. 그래서 G가 나와야 돼. 그래서 G7이 나오든 혹은 G over C 아 C over G가 나오든 해주고 계속 올라가 볼까요? 그러면 G 그래서 여기서 A 마이너 B over G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? 그 다음 여기서 요걸로 가고 해보자 한번.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. 이게 마음에 안 들어. 뭐 했을까? 네. 미 하면서 미녀를 꾸며서. 하나씩 하나가 내려가는 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. 2-7은 왠지 평범해 보여서 방금 내가 한 거는 E over, 아, C over E 였어요. 그거랑 2-7이랑 비교해. 왠지 끝나는 느낌이 나죠, 얘는. 다시 E, C over E랑 B
얘는 뭔가 끝나는 그치. 느낌이 안 나고. COV가 더 끝나는 느낌이 나죠. 1등급. 루트가 2라서 그래도. 개인적인 생각이 또 그런 느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어쨌든 잘했고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? 네. 걔는 여기 A flat 7, G 7 해도 되고, G 7, D flat 7 해도 되고, 여기는 D7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가능해요. E flat diminish 7 가능하고 혹은 E flat major 7. 여기는 D flat diminish 7, D flat major 7. 자, 이렇게 코드 붙이는 거에서 실력이 늘려면은 여러 가지 코드 가능성들을 다 적어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그것들을 화성학적으로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면은 무궁무진하게 붙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붙였을 때 더 멋있는지는 경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 비교를 많이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기게 되니까 한번 해봐요. 비교. 그 끝부분만. 세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이게 아닐까? 맞아요. 응? 디미니시 세븐 친 거야? 걔는 방금 친 건 디미니시 세븐이 아니라 그냥 if 디미니시고 세븐. 피아노 연습을 더 해서 자연스럽게 칠 수 있도록.